클라 안녕하세요, 클라인입니다. 저번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켰는데 사람들이 엄청 재밌다고 콜라보 좀 자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아 진짜 어디에도 없는 구성이다. 아 그치, 성화 그치, 가요, 메탈. 아 진짜.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게 또 첫 방송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도 각자 소개는 좀 한번 할게요. 네, 김모래입니다. 네, 사목타부 장인 클라인입니다. 네, 성악을 하고 굉장히 노래... 죄송합니다. 네, 스페인에서 성악을 한 양송이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센터에서 훈련도 받았고 마스터 클래스를 했죠. 그리고 10월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올립니다. 주연으로! 네, 음악 독한 20년 홍대에서 음악 제일 잘하는 김모네입니다. 저는 슈퍼댄스. 아, 진짜 지랄 좀 하지 마. 무슨 씨발. 무슨 20년을 해. 20년 했어요. 뭐 지금 말, 몇 살인데? 26입니다. 그럼 6살 때부터 메탈을 했다고? 당연한 거 아님? 왜? 말도 안 돼. 6살 때부터 무슨 메탈을 해. 6살짜리가 무슨 메탈을 그로울링 이런 걸 하냐. 왜 못해? 씨발 애기들은 가성대랑 진성대랑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호흡 나가면서 소리 똑같이 나는데. 야 그럼 나는 그럼 애기들은 그러면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 모가지가 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벨칸토를 했어. 응애 응애 응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논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저는 실용음악을 가요를 30년 했습니다. 말도 왜냐면은 대중들이 넓이 대중들이 널리 부르는 게 가요야. 나는 6살 때부터 가요를 불렀죠. 왜냐면 대중들이 널리 부르는 거니까. 이게 원래 일본 엔카에서 나와가지고 창가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성가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4분의 4박자 영향을 주고 야, 창가가 가요가 되고 대중 가요로 하지마 제대로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성악, 가요, 메탈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이름을 좀 정해보려고 해요. 우리 그래도 뭔가 셋이 같이 콜라보를 하니까 내 생각에는 발성학원 사목타부장 여기가 정답이야. 아니 너만 따지지 말고 우리 셋의 이름을 따져서 성악, 가요, 메탈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성가매. 성감이 좋다. 성감이. 야, 그럼 가요가 먼저니까 가성매를 하자. 아니 이상하다. 가성매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야 미친소리야. 가성매. 야씨. 야 무슨 내가성 하겠습니다. 소리 나고 있어. 막 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씨발. 야, 큰 소리 따지면 나도 성감해. 내가 소리 제일 크니까 성감해부터 시작해. A few moments later. 야! 야, 성감해 하자고 성감해. 아, 원래 나이가 많으면 좀 삐져요, 사람들. 말을 뭐 하자 그럼 말을 안 들어. 좀 살이나 빼세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래 성감해 해주자. 성감해. 뭐 이름 뭐라고 하지? 이름 뭐라고 하지?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 성감해 정확히 성감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딴 거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구독할게. 너 가요가 있지 무슨 구독과 좋아요야. 구독 아우 이게 나이 차이가 알았어 못하겠다. 자 시작합니다. 성감해. 네 성감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 씨발 뭐 지금 뭐야 씨발.